돈은 잘 모았지만 잘 다루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조금 뼈가 아프고 살짝 충격적인 문장이 하나 있었는데, 근데 이게 사실 돈을 긍정하세요. 알겠어요. 좋은 말인 건 알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싶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우리는 돈만 많은 사람이 아니라 돈도 많은 사람이 되고 싶은 거잖아요. 김전부. 짠! 안녕하세요. 짠순이 부자되기 김전부입니다. 여러분은 돈 하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약간 막연함? 답답함? 두려움? 아니면 즐거운 마음이 들 수도 있겠죠? 만약 즐거운 마음이 든다면 저보다 선배님이시기 때문에 이 영상을 끝까지 안 보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예전에 저처럼 돈 하면 약간 두렵고 막막하고 뭔가 안개만 가득 낀 것 같은 그런 분들은 영상을 끝까지 봐주세요. 저는 은행이 나라에서 하는 국가기관이라고 생각했을 만큼 정말 금융 문맹이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몰랐어서 100원, 1000원부터 모으는 짠테크를 시작했던 거거든요. 근데 제가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면 그렇게 시작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4년 정도 돈에 대해서 공부하고 알아보고 하다 보니까 돈에서 가장 중요한 건 돈에 대한 내 무의식을 바꾸는 거더라고요. 무의식하자마자 또 약간 이상한 거 아니야? 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쉽게 말하면 그냥 돈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생각이 90% 이상이 무의식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생각한다고 생각하는 이 의식은 정말 10%밖에 안 되고 그냥 우리의 모든 행동은 내 무의식으로부터 나오는데 돈에 대한 무의식을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아무리 의식적으로 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도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상은 쳇바퀴를 돌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저는 이 무의식이라는 걸 몰랐었는데 어느 순간 제 무의식은 돈을 무서워하고 돈을 부정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돈은 잘 모았지만 잘 다루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을 아끼든 모으든 벌든 제일 중요한 건 이 돈에 대한 무의식, 내 감정, 내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전에 저와 같이 돈에 대한 무의식이 아직 바뀌지 않은 분들을 위한 책 추천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돈에 대한 생각부터 바꿔야겠구나 라고 깨닫게 해준 책이 바로 이 두 책입니다. 비상식적 성공법칙 그리고 역행자인데요. 제가 한때 앞으로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너무 무기력해 라고 말했는데 히스토리라는 친구가 그 어떤 긴 답변보다 짬부야 그냥 이거 읽어봐 라고 했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저에겐 정말 최고의 답변이 됐던 것 같아요. 히스토리 고마워. 웬만한 자기계발서 10개를 그냥 다 넣어둔 책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진짜 술술 읽혀요. 저는 이제 마지막쯤에 있는 돈에 대한 메시지가 가장 좋았어요. 여기서는 돈을 컨트롤하는 세 가지 원칙이 나오거든요. 첫 번째가 돈에 대한 죄악감을 갖지 않을 것. 전 이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유교걸 유교보이들 많은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 돈에 대해서 굉장히 막 싫은 것도 아닌 것이, 그렇다고 좋지도 않은 것이, 좋다고 말하면 더 안 될 것 같은 것이, 묘한 감정들이 섞여 있잖아요. 그걸 아주 이렇게 깨부수는 책입니다. 돈에 대한 죄악감부터 버리자. 그리고 두 번째가 돈이 들어오는 흐름을 만들어야 된다. 돈이 나가는 흐름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제가 아직 돈이 들어오는 흐름까지는 전문가가 아니지만 돈이 나가는 흐름을 막는 것에서는 그래도 전문가 반열에서 아주 이렇게 이 손가락 하나 들 정도는 하지 않았나. 제가 여태까지 찍었던 영상을 보면 돈이 나가는 흐름만큼 막을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 나의 연수입은 내가 결정할 것. 제가 약간 여기서 조금 뼈가 아프고 살짝 충격적인 문장이 하나 있었는데, 급여는 받는 것이 아니라 버는 것이다. 그 말 즉슨 자신의 연수입은 자신이 결정할 수 있다. 약간 배경화면으로 설정해서 출근 때마다 봐야 될 것 같은 느낌? 급여는 받는 것이 아니라 버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진짜 회사 다닐 때 제 연봉이 딱 이렇게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고 월 250만 받아도 진짜 소원이 없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냐면 제가 있는 곳에서는 뭔가 그게 가장 높은, 왜냐면 심지어 전 고졸이었으니까 그게 가장 높은 그 월급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런 마음부터 버리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돈이라는 걸 떠올렸을 때 가장 쉽게 바로 떠오르는 게 우리가 받는 급여잖아요. 근데 그 급여의 정의부터 이렇게 확 바꿔버리니까 진짜 돈에 대한 생각이 정말 많이 깨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걸 진짜 20대 초반에 읽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2022년에 나온 책이긴 하지만. 그래서 결국에는 돈을 긍정하는 자세, 돈에 대한 죄악감을 갖지 않는 그 자세가 돈에 대한 생각을 가장 많이 바꿔주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실 돈을 긍정하세요. 알겠어요. 좋은 말인 건 알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싶잖아요. 왜냐면 솔직히 이렇게 평생을 살았는데 이게 갑자기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 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그때 같이 읽으면 좋은 책이 바로 역행자입니다. 역행자의 저자가 이 책의 추천사를 썼어요. 그만큼 굉장히 좀 개인적으로는 결이 비슷한 책이라고 느꼈습니다. 그 초반에 엄청 그 세게 다루는 내용이 바로 자의식 해체거든요. 저는 근데 그 자의식 해체 부분에서 돈에 대한 내 감정이 어땠는지 아주 적나라하게 봤다고 생각해요. 돈이 싫었던 게 아니라 돈을 버는 그 사람이 싫었던 걸까? 그럼 난 그게 결국 시기 질투였던 걸까? 아니면 돈에 대한 상처가 있었나? 그러니까 어떤 감정이든 간에 돈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모든 상황들이 나의 자의식, 나를 결국 해치지 않게끔 나를 보호하려는 그 마음이 결국 돈은 나쁜 거야, 부자는 나쁜 거야, 저거 다 사기꾼 새끼들, 약간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저는 어디다가 막 악플을 남기고 이러지 않았지만 그냥 알게 모르게 약간 눈 이렇게 뜨고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심지어 그게 좀 깨져있는 상태에서 읽은 책인데도 불구하고 뼈를 많이 맞았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겁니다. 그래서 내 속에 어떤 방어 기제가 있었는지 여기에 되게 자세한 예시들이 나오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이런 생각을 했다면 당신은 자의식 해체가 아직 안 된 것이다. 당신은 방어 기제가 있는 것이다. 약간 이렇게 그 예시가 너무 적나라하게 나와 있어서 아, 나 방어 기제 쩔었구나. 약간 이런 걸 알게 되는. 그래서 돈에 대한 죄악감을 없앤다는 게 뭐야? 좋은 말인 건 알겠는데 뭔 소린지 모르겠어. 한다면 요 책으로 약간 그런 테스트를 스스로 해봐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두 책의 공통점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세상을 문제 해결하는 게임으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얼마나 가치 있는 걸 주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있는지,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주고 있는지. 결국 세상은 문제가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돈을 버는 구조다. 전 예전에 돈이 따라온다라는 말이 너무 이해가 되지 않았었는데 세상은 문제 해결이 가득한 게임으로 바라보니까 돈이 따라온다라는 말이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돈에 대한 무의식을 바꾸고 세상을 문제 해결하는 게임으로 바라보면 그 다음에 무조건 나오는 키워드가 있거든요. 바로 시간입니다. 우리가 재테크를 하고 그러다 보면서 돈을 공부하고 그러다 보면 결국 또 알게 되는 게 세상에서 제일 비싼 건 돈이 아니라 시간이다라는 걸 알게 되잖아요. 시간이 비싸다라는 걸 알긴 알겠는데 약간 살짝 와닿진 않는 느낌? 왜냐면 난 시간이 너무 많으니까, 나 어제도 낮잠 잤으니까, 나 주말만 되면 늦게 일어나고 넷플릭스 보니까, 막 그렇게 시간을 우리가 막 1분 1초 귀하게 쓰진 않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아무튼 저는 그렇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제일 비싸다 이런 것들이 확 와닿지 않았었는데 저와 비슷한 분들은 요 레버리지라는 책 추천드립니다. 이것도 정말 많은 유튜버 분들이 추천을 해주셨는데 시간 관리 이런 책보다 그냥 이 책 하나 읽으면 정말 시간에 대한 관점이 아예 바뀝니다. 레버리지라는 말이 재테크에서 많이 쓰이잖아요, 대출 일으킬 때. 근데 그 레버리지가 아니에요. 누군가의 능력과 시간을 레버리지 하라는 내용이거든요. 나의 시간과 나의 능력이 어딘가에 레버리지 당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관점을 알려주는데 그게 저한테는 약간 조금 충격적인데요. 여기서 제일 좀 뼈아픈 말이 내가 먼저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다른 사람 계획의 일부가 된다. 되게 짧지만 엄청 생각을 많이 하게 된 문장이기도 했습니다. 이 책은 야 시간을 아꼈어, 시간이 제일 비싼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 책을 다 읽고 나면 내 시간을 레버리지 당하면 안 되겠구나, 내 시간의 주체는 내가 돼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처럼 시간이 비싸다라는 게 무슨 의미지 확 와닿지 않는데 하는 분들은 요 레버리지 추천드려요. 이제 그 다음이 돈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가 필요하다고 전 생각하거든요. 돈에 대한 무의식이 바뀐 다음에 돈에 대한 공부가 들어가야 한다고 전 생각해요. 사석에서나 어떤 강연에서 책 추천해주세요 하면 꼭 추천한 책이 있었는데요, 바로 돈의 속성입니다. 이거 뭐 너무 유명하고 서점에 베스트셀러 매대 가면 항상 있잖아요. 정말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진짜 아코디언 수준으로 이렇게 적어놨거든요. 개인적으로 돈에 대한 정의가 가장 깔끔한 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뭔가 돈에 대해서 막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조급한 마음이 들잖아요. 뭐 예전에 저도 그랬고, 근데 여기서 계속 강조하는 건 빨리 부자가 되려고 할수록 빨리 부자가 되지 못한다 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나의 인생에 돈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너무 재밌는 교과서처럼 알려주는 책이에요. 돈에 대한 무의식이 바뀌었다, 나 완전 긍정 못했다 하시는 분들은 돈에 대한 공부를 요 책으로 시작해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요 돈의 속성 책이 김승우 회장님 책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김승우 회장님 신간이 나왔어요. 사장학개론.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모든 책은 다 제 돈 재산인데 요 책은 출판사에서 보내주셨습니다. 광고 아니고 책만 받았습니다. 김승우 회장님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장 가르치는 사장으로 유명하세요. 지금까지 무려 3,000명의 사장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평생 사장으로 살아온 김승우 회장님의 경영 철학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경영 철학을 120가지의 주제로 담은 책입니다.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빨리가 아니라 오래 지속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장님들의 많은 고민, 직원을 어떻게 고용하고 어떻게 대해야 할지, 그리고 결국엔 어떻게 사장으로 성공할 수 있는지. 그래서 구독자분들 중에서 나만의 사업을 하고 있거나 앞으로 나만의 사업을 하려고 하거나 혹은 지금 내가 다니는 회사에서도 정말 나의 사업처럼 일하는 분들에게는 진짜 도움될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좋았던 부분이 있는데 성공한 사업가들의 8가지 공통점입니다. 첫 번째, 비난이나 칭찬에 의연하다. 칭찬에 의연할 수 있는데 비난에 의연하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비난을 받는다고 의기소침하지도 않고 칭찬받는다고 흥분하지도 않는다. 그리고 두 번째, 열심히 하기보다 영리하게 한다. 그리고 세 번째, 작은 일에는 세세히 관심을 갖지만 큰 사고에는 무심하다. 큰 사고에는 무심한 듯 냉정함을 유지함으로써 사고를 해결하고 작은 일은 그 작은 일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세세히 관심을 기울인다. 이건 뭔가 우리가 회사 생활하면서도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 미워해도 좋아한다. 그리고 다섯 번째, 모르는 것을 알고 있는 척하지 않는다. 그리고 여섯 번째, 작은 돈은 아끼고 큰 돈은 아낌없이 쓴다. 그리고 일곱 번째, 휴일을 즐긴다. 걱정 없이 즐긴다. 그리고 여덟 번째, 경쟁자를 죽이려 하지 않는다. 경쟁자는 다른 한편으로는 동업자다. 경쟁자를 죽이면 다른 경쟁자가 나오기에 경쟁자보다 잘하려고 할 뿐 죽이고 가려는 마음을 버린다. 사업가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적용할 내용이 많아서 뭔가 인사이트를 얻는데 진짜 도움이 많이 됐던 책입니다. 그리고 제가 올해 읽은 책 중에 정말 가장 좋았다고 말할 수 있는 책인데요,
아비투스입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돈이나 사업 이런 걸 생각하다 보면 점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숫자로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자매품으로다가 돈이 다다라는 생각까지 따라오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때 제가 제일 위험했다고 생각해요. 다행히 지금은 그러지 않습니다. 그랬던 저에게 가장 도움이 됐던 책이에요. 아비투스. 아비투스는 인간의 품격을 결정하는 7가지 자본인데요. 심리, 문화, 지식, 경제, 신체, 언어, 사회 이 7가지 자본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우리는 돈만 많은 사람이 아니라 돈도 많은 사람이 되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예전에 저는 그걸 좀 착각했던 것 같아요. 그냥 돈만 많은 사람이면 그게 성공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저에게 정말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업가 소정 대표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돈이 많은 것과 성공은 다른 거다. 돈 많은 사람이 성공한 사람처럼 내비쳐지는데 돈 많은 사람은 돈 많은 사람인 거다. 성공과는 다른 거다 라고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아비투스의 말을 빌리자면 돈이 많은 사람은 경제 자본만 많은 사람인 거죠. 이 책의 저자는 독일의 엄청 유명한 컨설턴트인데 20년 동안 다양한 계층의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부, 성공, 건강, 인맥, 지식 이렇게 원하는 것들을 다 이루면서 사는 엘리트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를 했다고 해요. 그렇게 연구를 하면서 이 모든 것들은 타고난 사람들도 있지만 노력에 의해 얼마든지 새로운 아비투스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어떻게 보면 그 아비투스라는 칠각형 중에 경제자본은 뾰족한 삶을 위해 달렸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제부터 좀 달리해야겠다. 그 칠각형을 두루두루 갖춘 그 중에서도 저는 약간 문화자본, 신체자본, 언어자본에 대한 관심이 좀 많이 생기더라고요. 물론 다른 것들도 조금씩 채워가기 위해 노력을 해야겠지만 어쨌든 제가 이 책에서 가장 뼈저리게 배운 건 돈 많은 사람이 성공한 사람은 아니다. 아비투스를 두루두루 갖춘 사람이야말로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 같다. 어떤 저만의 좀 기준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제가 돈에 대한 무의식과 관점을 어떻게 바꾸고 그리고 어떤 걸 더 꿈꾸게 됐는지 제 안에서 좀 많이 확장된 것들을 공유를 해봤는데요. 제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약간 돈에 대한 정의나 무의식 이런 게 좀 어려웠던 분들은 제가 이렇게 추천드린 책 쭉 읽어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차례대로 읽어도 되고 나 저 책만 한번 읽어보고 싶다 하는 그 꽂힌 책을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모든 책은 오르니까요. 네, 그럼 다음에도 더 많이 공부해서 더 많이 알려드리러 올게요. 그럼 오늘도 여러분의 행복한 재테크, 행복한 짠테크를 진심으로 응원할게요. 짠라뿅 김짬뽕.